저기 뭐야 레벨게 해야 돼. 그걸 기준으로 박아요. 그러면 어, 그렇지, 그... 하나를 기준으로 다. 어. 아니 이사님 저 뒤에 지금 제가 됐어. 저... 아니 아니 저... 예예예. 예, 예. 아 언제 오세요? 지금 4시네요. 예예예. 예. 하여튼 저에게 스텝만 잡으면 돌아가면서 안 박아도 될 것 같아요. 맞다, 여긴 땅이 단단하다 또. 그 다음에 옆에다가 볼트를 전부 다 박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따싹따싹해도 안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So, 자, 이렇게 프로파일 형태의 그 주춧돌 지지대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복토를 한 지형이에요. 이런 데다가 주춧돌을 얹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비가 오면 다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가라앉습니다. 특히나 이런 곳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뒤에 있나? 저쪽에? 응? 저쪽에 있어? 아니, 그 아이들 다 죽어버렸어. 심은 거야. 물어야지 심어놨는데. 이거 봐야 돼, 이거. 저거 하시지. 이건 뭔데요, 이거? 이거 설명해주세요. 이건 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데? 겨울철. 예. 동파방지. 예. 물 드레인. 예. 예. 냉수물, 네. 온수물을 네. 쫙 빼버리는 거죠. 아~ 그냥 자연스럽게 낙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네. 따로 없어서 많이 아, 좀. 그렇죠. 보통 뭐 여기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어내잖아요. 네. 막 어떻게 막 생쇼를 하는데 네. 얘는 역으로 여기다가 에어만 딱 꽂으면은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물까지 싹 토출시키는 거예요. 온수 거, 냉수 거 독립적으로 가야 돼요. 항상 이렇게 놔뒀다가. 대표님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농막을 설치하는데 기초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촬영하러 왔거든요. 네. 네, 오늘 시공하는 현장을 제가 와서 지금 한 3시간 동안 보고 있는데 와, 난이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농막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이 시스템 말뚝 기초라고 일단은 가칭을 하고 네. 계신데 이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시스템 말뚝 기초는 연약 지반, 그렇죠. 땅이 물론데 그다음에 송토를 한 지반들은 흔히 말해서 땅이 스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구조물이 기초 구조물이 처지지 않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초입니다. 높이가 이게 조절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약간 높게 좀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 산속에서 이제 조망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로 높이가 얼마까지 확장이 가능한가요? 이 높이는 최대한 700 정도까지 해서 얼마든지 네. 높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이도 올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양 장치를 해서 올리면은 네. 밑에는 한 240부터 높이는 네. 한 700 정도까지 네. 자유롭게 네.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시스템 말뚝 기초로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비싼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평상을 어떤 밑에 베이스를 짜서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네. 3분의 1 가격 정도면은 네. 가능한 기초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 기초 하나에 견디는 하중이 1.5톤에서 네. 이제 저하중은 1.5톤, 중하중은 한 2톤, 그 다음에 고하중 같은 경우는 3톤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초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현장도 지금 복토를 한 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에 저도 처음에는 대표님한테 들었을 때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 너무 오버 스펙이 뭐 아니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제 성토만 하고 아직 다짐도 안 돼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 설치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런 일반 놓는 주춧돌 있잖아요. 이건 네. 비 오면 다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렇죠. 밑에서 이제 단면적이 약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시스템 기초는 발이 4개가 네. 최대 1.5m 이상에 펼쳐지다 보니까 지마 치바라든가 그다음에 흔들림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뚝 기초 방식이라고 보십니다. 저런 것은 보통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 방식인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방식을, 한국에 맞는 방식으로 저희가 특허를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론이 돼서 지금 네. 특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도 이제 이런 시공 방식을 저도 해외 사례를 몇 번 봤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현장이라서 일단 제가 오늘 대표님 졸라서 일단 따라왔습니다. 아무튼 네. 잘 시공을 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건축주분들이 옵션으로 요구를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건축주님이 땅의 어떤 지질 상태들을 먼저 전화로 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기초석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써도 되는지 아주 땅이 지반이 단단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성토를 했다든가 지반이 좀 약한 지역들은 저렇게 해주시면은 농막의 내구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거고 이 농막이 지면에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하부에 습기가 차서 썩는 것 때문에 저 밑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 공구들을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탁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현장에 막상 딱 가서 일반 주춧돌로 하기로 했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야 이거 형 상황이 아니야라고 하면 먼저 역으로 먼저 제안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먼저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네. 아니면 현장 답사를 해서 그건 추후 이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조망이 좋은 데들 그런 데는 좀 더 단을 올려서 조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K6의 어떤 그 코너 창에서 볼 때 많은 뭐 장점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기술 발전이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KC 금강 컨테이너 그전에도 한번 농막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기초를 특이한 방법으로 아주 안전하게 시공하는 현장에 제가 오늘 구경을 와봤는데요. 그 농막을 놓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볼펜이 굴러가고 몸이 기울 정도로 농막이 기우는 것도 제가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농막을 놓을 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뭐 요새 농막이 몇천만 원까지도 하니까 그래 그런 농막들 놓으실 때 이런 시스템 기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요 KC 금강 컨테이너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 주시면 아마 대표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하셔서 저희 다기닥TV 보고 전화했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더 신경 써주시기로 했으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